연예가를 둘러싼 핫한 키워드의 궁금증을 파헤친다. 왜 떴을까? 손재창, 이승기. 저희가 이제 나옴으로써 어떤 지금 힘든 거 잠시 잊고 과거를 좀 돌이켜 보면서 좀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그냥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게 다예요. 그래서 얼마 전 한 방송사 50주년 특집 방송에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낸 90년대 청춘 스타 더 블루의 손지창 씨가 이승기 이다인 씨의 결혼식을 총괄 진행합니다. 이다인 씨의 어머니인 견미리 씨와 드라마 사랑밖에 남몰라 등을 함께하며 오랜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는 손지창 씨. 결혼을 앞두고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이승기 이다인 씨에게 도움이 되고자 결혼식 총괄 진행을 맡겠다고 자처했는데요. 더불어 두 사람의 결혼을 두고 사실이 아닌 부분이 기사화된 게 많다며 무엇보다 이들의 행복을 바라달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손재창 씨에 따르면 이번 결혼식엔 주례가 없고 1박 2일의 고정 멤버로 이승기 씨와 우정을 쌓아온 강호동 씨에게 사회를 부탁했지만 정중히 고사해 유재석 씨가 1부 사회를, 이수근 씨가 2부 사회를 맡는다고 하는데요. 축가는 이적 씨가 맡아 많은 동료들이 이승기 씨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축하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따뜻한 시선으로 응원해주셔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승기, 이다인 씨의 결혼식 진행을 맡아 따뜻한 응원을 보낸 손재창 씨. 이들의 인연이 계속되길 바랍니다.